서준영아. 서준영, 이제 눈 좀 떠봐. 건강하게 웃는 모습 보여줘야지. 괜찮아? 정신 들어? 종규야, 애비 여기 있다, 응? 아버지, 그래, 잘 이겨냈다. 잘했어, 종규야.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아마 그 예쁜일 거야. 별장? 거긴 왜? 여자친구 만났어. 나 여자 만났다? 말하자면 길다.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야, 어때? 우리 잘 어울리지? 준규야! 나 준규 씨가 점점 좋아져.
준영아. 준영아. 형. 왜 앉아 있어 힘들게. 형. 어, 왜? 나 혜인이 보고 싶어. 형이 연락 좀 해줄래? 뭐? 꿈을 꿨어. 어둡고 험한 길을 헤매는 꿈. 아주 막막하고 무서웠는데 혜인이가 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겨우 눈을 떴는데 혜인이가 없어. 이제야 정신이 들어. 그동안 바보 짓을 했어. 혜인이 두고 죽는 것보다, 혜인이 못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어. 혜인이 좀 불러줘. 나 혜인이한테 할 말이 많아. 준영이 깨어났다? 어, 아무 이상 없대 이제. 여보세요? 예. 저기, 너 잠깐 일로 오면 안 돼? 준영이가 너 찾아. 너 보고 싶대. 할 말이 많대. 오드리 언니 몰래라도 잠깐 와, 어? 여보세요? 예. 왜? 못 와? 이제 못 가요, 오빠. 어? 전화했어? 어. 언제 온대? 저기 혜인이 못 올 것 같아. 왜? 광호 때문에? 다시 전화해서 오라 그래. 못 온대. 자기가 안 오고 싶대. 내가 보고 싶어 한다 그랬어? 내가 할 얘기 있다 그랬어? 그럴 리가 없는데. 형, 내가 다시 전화해볼게. 가만 있어. 너 이러면 안 돼. 왔니? 아유, 술 많이 마셨구나. 아유, 혜인이랑 같이? 누나. 왜? 누나가 그랬지. 눈물은 삼킬수록 행복해지는 약이라고. 그랬지. 난 많이 참았는데
다 삼켰는데 왜 이러냐. 왜 행복해지지 않냐. 건우야. 무슨 일이야? 어? 여기가 닿는 것 같아. 온몸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 아프다 누나. 회장님, 이건우 씨 오셨습니다. 아침부터 어떤 일이야? 아버지 뜻대로 음반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경영 수업 받겠습니다. 혜인이와의 결혼만 허락해 주십시오. 잘 다녀왔어? 어디 내 여자 얼굴 좀 보자. 이젠 미안해하지 않을게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나 박혜인 믿어. 가자. 중대한 발표가 있어. 무슨 소리야 그게?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워낙 급하게 내린 결정이라 미리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혜인이도 빠질 거예요. 결혼 서둘기로 했어요. 야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일단 장호 형이 좀 맡아줘. 차 떼고 포 떼고 뭘로 장길 두란 말이냐? 금전적인 지원 아낌없이 할게요. 부탁해요 형. 이해해 줄 거지? 음반 사업 포기해도 괜찮겠어요? 건우 씨 꿈이었잖아요. 네가 있잖아. 이제 난 너뿐이야. 꿈 같은 거 포기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번 약혼식은 제대로 하자. 박혜인이 얼마나 이쁜 보석인지 보여주고 싶어. 인사드려요. 오늘부터 신규 사업본부장을 맡을 내 아들놈이요. 이건우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회사도 이 젊은 피가 필요한 시점이죠. 오 사장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고. 예, 회장님. 이 정도면 초특급 태풍이 몰려와도 끄떡 없습니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야. 검찰 쪽도 계속 접촉해. 네, 사장님. 어. 그리고 제이텔레콤에 넣어둔 친구 지금 신제품 개발팀에 있다고 했지? 예. 조만간 보자고 해. 행동 각별히 주의하라고 이러고. 네, 사장님. 어, 왔어? 무슨 일이에요? 오늘 진표랑 철수 만나서 준규 병문안 가기로 했어. 몰랐지? 준규 많이 아팠던 모양이야. 자, 많이 먹어. 아플 땐 그저 밥이 최고야. 너 지금 아프잖아. 다 날 때까지 내가 먹여줄 거야. 내 손이 약손이거든. 아. 준규야, 사랑해. 아이 자식. 형, 우리 왔어요. 바쁜데 뭐하러 왔어? 야, 이 자식아, 너 입원해놓고 그냥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하냐? 밥부터 먹어. 어때, 내가 먹어줄까? 일로 봐봐. 야, 최준규 형. 아우, 건우 씨, 아, 뭐 이런 걸까지 다 사고 그래. 아유, 싱싱하기다. 고마워. 아유, 형 부위 먹을 거예요. 아유, 네 거 아니야. 에이, 쏟았잖아. 아유, 바나나 하나 먹어. 은퇴? 야, 임마, 너는 신문도 안 보냐? 신인 가수 박해 그냥 신데렐라 됐다고 여기저기 안 난 데가 없는데. 건우 형 장가 간대요. 다음 주에 약혼 날도 잡았고요. 에이, 브로. 빨리 나와서 우리 축하 연주라도 해줘야지. 그때까지는 낫겠는데 뭐. 너는 연주하고 난 뭘 해야 되나? 나는 랩하면 되겠다. 저랑 듀엣으로 해요. 좋지. 어때, 그럼 여기서 위문 공연 한번 할까? 네가 못 믿겠지만 내가 댄서 출신이야. 내가 춤 정말 잘 춰. 잘 볼래? 네. 아, 괜찮나요? 아, 어? 나봐, 나 나봐. 아, 쪽팔려. 간호사라도 불러줘. 선물이야. 하나 골라봐. 건우 씨가 골라줘요. 가수 은퇴한 대신 이거 줄게. 네 노래 이 안에 다 담아뒀어. 고마워요. 우리 꿈 이 안에 접어두자. 언젠가 좋아지면, 지금보다 나아지면 그때 다시 꺼내줄게. 그래요. 건우 씨만 믿어요. 자, 밥 먹자. 안 되는 건 일찌감치 버려.
움켜쥐고 있어봐야 상처만 커지는 법이야. 자. 이거 입어. 옳지 옳지. 자 준규야 가자. 아유 이놈의 병원 이제 지겹다 지겨워. 가자. 아유 좀 푹푹 좀 먹어. 응? 아 왜 또 모자라면 얘기하고. 야 한 그릇 좀 먹어라. 많이 먹고 어? 빨리 기운 차려. 어? 이래서 상차 무는 데는 이 사골국이 최고로 했더라. 어? 많이 먹어. 아니 너 저 어떤 놈들이 그랬어? 어? 아 이런 악랄한 놈들, 그런 놈들 말이야. 이 알탕같이 그냥 옹알지게만 패져드는데, 어? 아니야 말만 하냐? 확실하게 한 방에 날려버릴 테니까. 아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잡을까? 아이고 정말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주제 큰 소리 치긴 정말. 아유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내가 이래봬도 해병대 출신이야 내가. 말로만. 아이고 27년 동안 살면서 내가 사진 한 장을 못 봤다. 아이고 왜 이 사람아? 내가 제대할 때 다 소각해서 그랬지. 그만해. 시끄러워서 준영이 얹히겠다. 준영아, 너도 여기 와서 응? 이제 아버지랑 같이 지내자. 응? 응, 야 그래. 나 하루 세끼는 꼬박꼬박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응? 그래, 그렇게 해. 응? 전 친구 집이 편해요. 응? 아이고, 이것도 좀 먹어. 야. 어지간히 챙기네. 너 준영이가 그렇게 좋니? 언니는? 그래! 아예 준영이랑 하정이랑 엮어주는 게 어때요? 응? 아 그래! 아 화정이 좋지! 어? 예쁘지? 착하지? 아 그럼 우리 사돈 맺을까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얘는 이제 앞으로 뜨는데 그런 스캔들 나 그러면 안 돼! 어? 얘 앞으로 이 스타의 길을 가래야! 그러지 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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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헛다리 좀 짓지 마시고 그냥 식사나 하세요! 우리 준영이 절대 그런 생각 없으니까 어디다 들이대? 예, 너나 들이대지 마라. 아유. 밥이나 들이대고 밥이나 먹어라. 과장이도 조용히 해라. 곧 뜬다 떠. 누렇게 뜨겠죠, 누렇게. 자, 나와줘서 고맙다. 퇴원한 거야? 몸은 괜찮아? 약혼 축하한다. 고마워. 행복하니? 그럼 건우 씨도 너무 잘해주고 알잖아. 그래. 그래야지.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 들어가. 얼굴 봤으니까 됐어.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건호 씨 만나러 왔는데요. 아, 본부장님이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준규입니다. 아, 최준규 씨요? 잠시만요. 예, 본부장님, 최준규 씨 오셨는데요. 몸은 좀 괜찮아진 거지? 앉아. 그래, 편곡은 좀 해봤어? 어, 병원 살일도 없고 해서. 실망인데? 원곡들하고 달라진 게 없잖아. 이렇게 만든 음반 누가 돈 주고 사겠냐? 그래? 아마추어 티내지 말고 다시 해봐. KNT 첫 작품이잖아. 주위에서 기대가 많아. 저녁 약속 없지? 언제 와 있었네? 준규 씨 오랜만. 태연 축하해요. 근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야, 그렇게 네가 좀 챙겨야지. 네 애인 아니었어? 그랬었나? 합동 결혼식 하면 어때? 비용도 줄이고 좋잖아. 자꾸 그럴래? 준규 씨 나랑 친구 먹었다니까. 피차 외로운 사람들끼리 잘 되면 좋잖아. 아, 너 아직도 첫사랑 못 잊었냐? 이게 한번 찾아볼까? 이름이 뭐냐, 근데 첫사랑이. 다른 얘기하자. 다 지난 일이야.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에이, 그만해. 준규 씨 곤란해야 하잖아. 알았어. 준규야, 우리 약혼식 때 축하 연주 해줄 거지?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왜? 친구 약혼식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래, 생각해보자. 아 참, 내일 1시쯤 나와. 네가 편곡한 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 그래. 어, 안녕하세요. 약속하고 오신 건가요? 예. 아, 스케줄표에는 없는데? 어, 건우야. 아, 약속했었지? 여기서 기다려. 회의 끝나고 보자. 그래. 지금까지의 MP3포는 20에서 30곡 정도밖에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밀도 압축 기술과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이용해서 500곡 이상을 수록할 수 있는 대용량의 MP3폰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곡을 많이 수록할 수 있는 기술력보다는 저작권 문제가 시급할 텐데요. 연예 전문 변호사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반업계에선 사활을 걸고 저작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칫하다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지적이야.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라고. 예.
아, 잠깐만. 미팅 있거든.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더 기다려야 돼? 어. 사람 불러놓고 몇 시간째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가라. 될수록 멀리 멀리 가. 아, 계약되어 있지. 위약금이야? 뭐야? 왜 이래 너? 일을 악물고 참고 있어. 젖먹더니까지 짜라서 참고 있어. 손대면 널 죽일 것 같아서. 널 죽일 것 같아서 참고 있는 거야. 뭐야? 뭔데 이러는 거야 너? 몰라서 물어? 정말 몰라서 물어? 서준영! 재밌었냐? 내가 니들 손에서 울고 웃고 날뛰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널 친구로 믿었던 내가 저주스러워. 건우야, 내일 약혼식에 반드시 나와. 내 앞에서 연기했던 것처럼 웃으면서 축가 연주해. 추억이 가득 담긴 그 노래 연주해. 죽어서도 변치 않는 네 사랑 행복 빌면서. 그리고 멀리 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다시 널 보면 그땐 널 죽여버릴지 모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뭐든 다 할게. 대신 이 일은 우리만 알자. 여기서 끝내자. 지금 혜인이 걱정하는 거야? 내 여자일 내가 알아서 해! 서준영! 변명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늦으셔서 못 보겠어요. 더 환하게 웃어. 오늘 우리 만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잖아. 그렇지. 오늘은 계속 그렇게 웃기야. 고마워요. 뭐가? 다 고마워요. 한없이 이해해줘서, 믿어줘서. 아예 결혼식을 올릴 걸 그랬어? 지금이라도 바꿀까? 알았어요. 그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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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유, 아유, 빽 빠지죠. 빽구도 좋고. 아유. 야, 이거로 스타일 죽이는데. 축하해요, 형. 고맙다. 너 좀 멋지냐? 축하해. 고맙다. 야, 우리 약혼식은 제대로 하는 거냐? 그 신부 또 도망 못 가게 그 발목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진짜 진짜 민감한 반응. 농담이야. 혜인이는 어디 있어요? 우리 혜인이 봐야지. 씨가 너무 이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야. 어,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요 오늘. 아유, 부앙부앙하기는. 아유, 씨 너무 이쁘다. 아유, 그럼 나는 이모는 벌써 그냥 응급실에 실려 갔다 왔겠다. 최준규 왜 말이 없어? 너무 이뻐서 할 말을 잃었냐? 축하해요 혜인 씨. 고마워요. 아유, 자자, 아유,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남정들이 오래 있으면 안 돼. 어서 어서 나가, 나가,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뻐 이뻐 이뻐. 자자, 어서 어서. 야, 수지 누나 안 왔어? 아까 왔어. 식장 안에 있을 거야. 그래? 누나 보러 가야지. 형 같이 가요. 강우야. 혜인 씨랑 행복해라. 진심이야. 네가 그런 말 안 해도 우리 행복할 거야. 뭐 축하해 준아 잘해. 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예비 신랑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번엔 이건우 군의 절친한 친구이자 떠오르는 신인 작곡가 최준규 군의 축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뭐 여기서? 아, 들어가자. 사람들이 기다리잖아. 응? 오늘 힘들었지? 한잔해. 엄마 소주 좋아하잖아. 엄마,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어? 내가 엄마 맘에 상처 내고 대들 때 이렇게 억울하고 서러웠어? 나 참 억울하다. 혜인이 갖고 싶어도 참고 버텼는데, 참을 만큼 참았는데 결국 보냈는데, 나도 저만큼 아팠는데. 그래도 엄마, 혜인이 괜찮겠지? 건우, 혜인이 사랑하니까 혜인이 행복하겠지? 괜찮네. 잘 어울린다. 식구들 것도 하나씩 샀는데. 뭐하러 식구들 것까지 신경 써? 잠깐만. 네? 본부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장진표 씨라고 친구분이시라고 하시는데요. 들어오시라고요? 네. 진표 왔대?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여기 완전 삐까뻔쩍한데. 아, 우리 혜인 씨도 계셨네.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랜만이에요. 예. 어쩐 일이야? 아, 요거 저 지나다 잠깐 들렸어. 너 혹시 준규랑 연락되냐? 아니, 왜? 준규 이제 갑자기 또 잠적해버렸어. 며칠간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네. 어디 여행이라도 갔나 보지? 일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그냥 연락도 없고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냥. 원래 잠수 잘 타잖아. 들어가. 난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봐야 돼.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알았어. 가.
준규 이제 갑자기 또 잠적해버렸어. 며칠간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네. 여보세요? 어디야?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럼 쉬어. 내가 이따 전화할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만 가. 다들 걱정하고 있어. 혼자 가. 나 신경 쓰지 말고 가. 무슨 일 있어? 왜 이러고 있어? 가! 제발 가! 준영아. 뭐 타러 왔어? 약혼식까지 했으면 다신 여기 오지 말아야지. 추억 같은 거 나한테 다 잊어버려야지! 네가 사라졌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모른 척하고 살아.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 어서 가. 가!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지? 그치? 가. 준영아! 그 이름 부르지도 마. 서준영 죽었어. 어서 가. 네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가? 네가 이러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행복해? 지나가.
올라갈 거야. 가. 그럼 너 가는 거 보고 갈래. 가자. 앞으로 나 찾지 마. 안 보여도 궁금해하지 마. 여긴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찾지 마. 난 깨끗이 잊어버려. 그걸만 생각해. 준영아. 건우 씨. 여기냐? 너희들 미래하는 장소가 여기였어. 오해야. 이건 오해야. 그 입 닥쳐 서준영! 그만해. 이건 오해야. 진정해. 다시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웃기지 마. 더 이상 네 거짓말 안 통해. 앞으로 네 둘 내 눈에서 벗어나지 마. 내 앞에서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아. 건우 씨. 박혜인. 너도 용서 못해. 평생 괴롭힐 거야. 피를 말려버릴 거야. 이제 나와. 나와! 못 보내. 불행하게 할까면 절대 못 보내. 사랑.